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이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단원 환경 변화의 요인 중에서 제8장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의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들은 원칙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에너지원들이 화석 연료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석 연료는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석탄, 석유, 또 천연가스 이런 것을 화석 연료라고 그러는데 현대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이런 석탄이나 석유나 또 천연가스에 의해서 에너지의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중에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죠. 발전을 해서 그 발전한 것을 다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나머지 한30% 정도가 있는데 풍력을 이용될지 또는 지열을 이용될지 다른 그런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에 해당하는 3분의 2 이상의 그런 에너지 원으로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구상의 에너지 사용 실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석 연료가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연료를 한번 쓰면은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석탄을 태우면은, 석유를 태우면은 그것은 끝나버리지, 그걸 가지고 다시 석탄이나 석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이미 상당히 많은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100년, 한 150년, 200년 동안에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그런 석탄과 석유를 거의 다 지금 파내서 썼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이 눈앞에 닥쳤고,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화석연료는 지하에 다 매장이 되어 있죠. 석탄, 석유 같은 게 매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석탄이 그런 위주였지만은 지금은 석유가 가장 중요한 그런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살펴보면은 그 석유가 전 세계 모든 곳에 물이 나듯이 골고루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에 대부분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그런 북미에도, 멕시코나 미국 같은 북미에도 일부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랄지, 호주랄지, 이런 데는 별로 매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지역이만, 한 지역이만 매장이 되면은 그게 국제 간에 국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소련이 이런 중동을 침략을 해가지고 석유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는 것은 사실은 이미 미국이나 그런 강대국들이 이 중동에 있는 석유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힘들고, 그 다음에 걸프전 같은 전쟁이 일어났죠. 걸프전에서 이제 중동하고 이스라엘 국가들하고는 싸우는 그런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에너지 자원이, 그런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서 매장이 되면은 언제든지 국제적인 분쟁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석 연료는 사실은 채취 과정에서 위험합니다. 이런 석유 같은 것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유정에서 뽑아내죠. 뽑아내고 특히 이제 광산 같은 건 지하 뭐 수십 메터, 수백 메터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석탄 광산이 이제 무너지면은 많은 인부들이 죽고 또안 무너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위험한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채취 과정도 사실은 화석 연료를 쓰는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유를
석유를 채취해가지고, 이걸 정유를 하죠. 정유를 해서, 뭐, 휘발유, 등유, 디젤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것을 각지로 이제 분산을 시키죠. 분산을 시켜서 석유의 많은 그런 양이 공장에서 또 자동차에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송하고 또 정유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를 운반하는 그런 큰 배가, 원유를 운반하는 그런 배들이 가운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누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유하는 과정에서 유정이 바다에서 그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석유 채광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생겨서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유가 누출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죠. 우리나라는 원유 운반선이 대한반도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 대한반도를 오염시킨 적이 있죠. 몇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그 바위에 붙어 있는 모래 위에 있는 원유를 걷어내고 닦아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누출된 원유 같은 것에 의해서 그런 야생 생물들이 고기랄지 또그 날아다니는 새랄지 이런 것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연소가 되면은 우리가 다 에너지 원이니까 연소를 시키죠. 그래서 석탄이 연소가 되면은 석유가 연소가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무슨 물질입니까? 탄소가 주축이 된 물질입니다. 이 탄소가 타가지고 CO2가 나오죠?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황이 들어있으면 이산화황이 생기고, 질소가 들어있으면 질소산화물이 생기고, 이게 이산화황이랄지, 질소산화물이랄지, 또 엄청나게 나오는 탄산가스라 하는 것이 소위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 돼가지고, 이게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원자력 에너지도 사실은 원자력 물질도 이런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지하 자원에서 걷어 쓰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원자력은 물론 탄산가스 같은 방출을 하질 않죠. 그렇지만은 석탄, 석유, 천연소 같은 것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가지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 양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탄산가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 아니죠? 냄새도 없고, 뭐 맛도 없고, 그렇게 인간한테 독성도 없고, 그런 탄산가스지만은, 그러고 탄산가스에, 만약에 탄산가스가 없으면 큰일 나죠? 식물이 탄산가스하고 물을 흡수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이 없다고 그러면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식물이 없으면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탄소는 매우 귀중한 그런 자원입니다. 탄산가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탄산가스가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존재해서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탄산가스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지구 둘레에 대기가 있죠?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복사 에너지, 원적외선입니다만은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원적외선의 에너지를 잡아둡니다. 만약에 탄산가스가 없으면은 지구에 있는 그런 원적외선들이 우주로 다 빠져나가서 지구의 온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 15도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0도 또 심하면 이제 마이너스 지구의 온도가 계속 떨어질 건데 이 탄산가스가 마치 지구의 이불 같은 작용을 해서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그런 자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탄산가스의 양이
현재보다 또는 과거보다 많이 이미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구를 덮고 있는 그 탄산가스의 말하자면 이불 같은 것이 너무나 두터워졌습니다. 두터워져서 이게 빠져나가야, 적전이 빠져나가야 지구가 적정 온도가 되는데, 그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1도나 2도나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도나 2도의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앞에 장들에서 배웠죠. 근데 그것은 반복의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온실가스들이 반출돼 가지고 지구의 그런 평형 상태를 깨는 것이 이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현재 에너지 그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내세운 거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에 이런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무엇은 없습니까? 이런 탄산가스가 나올 그런 염려는 없죠. 그러나 이건 나름대로 또 위험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들이마일이랄지 체르노빌이랄지 가까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한 그런 걸 가져왔는데 그런 또 위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런 에너지 기반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미 채출해서 쓰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는 사실은 이미 쓴 것보다, 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20, 30년 전에는 앞으로 20, 30년만 가면은 그런 석탄, 석유가 다 고갈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 30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도 다시 뭐 석탄은 앞으로 뭐한 100년은 더 써도 되고 석유는 뭐 20, 30년 더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석유나 석탄을 채취하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엔 채취 못했던 걸 채취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현재의 속도로 이런 석탄 석유를 쓴다면은 아무리 길어도 앞으로 1세기, 그러나 몇십 년 내에 이게 완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이게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자동차가 정지하고 전기가 하나도 없고, 만약에 전기가 없고 자동차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재생이 가능한, 계속 그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인데, 태양광이랄지, 바람이랄지, 조력이랄지, 지열이랄지, 여러 가지 앞으로 공부할 그런 에너지원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라고 그러고, 또는 대체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동차들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또,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목과, 이런 전기와 석유를 같이 쓰는 자동차도 만들고, 또 수소 자동차, 수소 가스를 쓰는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기에, 이게 뭐 10년, 20년도 갈것 같지 않은데, 그럼 모든 자동차들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랄지, 수소 자동차랄지, 수소 가스 자동차랄지, 이런 자동차로 전환될 그런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유나, 이런 것이 더 이상 그걸 채취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대체 시스템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면은 인류가 뭐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죠. 만약에 전기가 없는 그런 날이 일주일간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주일이라 계속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생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계속 그 자원이 공급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이 있다. 그러면 숲에서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연료로 쓸 수가 있죠.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것은 재생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나 거기다 다시 식목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다시 그 나무를 뺐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장소에 나무를 뺐고 이렇게 여러 장소가 있으면은 금년에는 여기, 내년엔 여기에서 그걸 30년으로 나눠가고 쭉 돌아가면서 조림을 해가면서 그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러면 계속 순환이 되고 공급이 되니까요. 그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는 뭐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태양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바람도 뭐 계속 불겠죠, 앞으로. 바람이 안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못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을 쓰는데. 그런 것을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아까 나무 같은 거, 그런 게 생물체. 옥수수대랄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에너지고 수력이나 풍력, 조력 이런 것들 조력은 이제 바다에 그런 파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다 무엇을 하는데 쓸수 있습니까?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할 수 있죠. 이런 에너지원들이 화석 연료 대신 앞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갖다가 생성하는 거죠. 이 바람은 사실은 공짜죠. 공짜지만은 그러면 앞으로 뭐 전부 다 이렇게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전부 다 풍력 발전을 하면 되겠네. 이게 풍력 발전인데 풍력 발전을 하면 되겠네. 그렇지만은 간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바람이 언제나 부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부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데도 있고 적게 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풍력 발전기를 만들려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수억 원이 됩니다. 하나를 조립을 하는데 수억 원이. 이 폴, 이 기둥 하나만 해도 1억 원이고 이 바람개비만 해도 아마 1억 원, 2억 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뭐 3, 4억 원 또는 5억 원이 갈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죠. 엄청난 돈이 들고 이것이 한번 만들면 100년, 200년 쓰는 것이 아니라 또몇 년이나 몇십 년 쓰면 또 고장도 나고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에 비해서 화석연료에 비해서 이게 고가입니다. 값이 생산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쉽게 바로 바꿔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화석연료나 핵연료에 대비해서 우선 고관념료가 없다. 앞으로 써도 계속 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통 화석연료에 비해서 환경에 영향이 적다. 여기서는 뭐 공해물질이 나온다거나 탄산가스가 나온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간 환경에 영향을 줘서 소음이 생기겠죠? 소음이 생기고 들판이나 바다에 이런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 보기도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뭐에 비해서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좀더 환경에 영향이 적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화석 연료에 비해서 기본적인 초기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을 확산하는 데좀 지연을 시키고 있다. 그럼 앞으로 석유나 석탄이 계속 고갈되어갖고 자꾸 비싸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경제성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좀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죠. 기술 개발을 더해서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고. 이런 화석연료도 기술 개발해서 환경이나 사회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도 기술 개발해서 환경이나 사회 영향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분배하고 사용하는 데 그런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전환시켜 쓰지, 우리는. 석탄을 태워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킨 될지,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분배한 될지,
전기는 뭐 전력선으로 분배를 하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인 석유 같은 것은 자동차로 날르거나 파이프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좀더 효율적으로, 그러고 그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에너지 자원이 적게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소비를 잘 해야죠. 에너지 소비를 해서 첫째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연간 평균 사용하는 에너지가 1인당 73 기가줄입니다. 기가줄은 여러분 컴퓨터 그런 메모리 용량이 기가바이트 얘기하죠? 1기가바이트라는 건 10의 7승 바이트를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킬로와트시로 하면 203킬로와트시인데 지구 인구가 73명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구가 쓰는 그런 필요한 에너지 양이 얼마인가는 곱해보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 73억 인구가 쓰는 그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면은 지역적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적 편차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주에서 찍은 밤에 찍은 야간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마 미국은 환하죠? 이 가운데 중부 평원지대를 좀 제외하고는 이쪽에 동부랄지 이쪽에 서부랄지 굉장히 환합니다. 특히 뭐이 동부 지역은 불 밝히듯이 환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 유럽도 굉장히 환하죠? 굉장히 환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일본, 우리 한국 있죠? 한국도 남한은 굉장히 환합니다. 그러나 북한, 이 가운데 새카만 데 있죠? 이 새카만 게 북한인데 북한은 밤에 불이 없습니다. 왜? 전기 에너지가 부족해서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건 밤에 전기불만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냉장고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그다음에 전축도 쓰고 다양한 그런 전기 에너지를 쓰죠. 또뭘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하는데도 전기 에너지를 씁니다. 이와 같이 그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지역적인 편차가 많아서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일반 세계에 쓰는 모든 사람이 쓰는 그 평균의 거의 5배를 쓴다는 겁니다. 선진 산업국에서요. 특히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북미입니다. 북미. 특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은 인구가 3억밖에 안 되죠? 3억밖에 안 되니까 인구의 퍼센트로 뭐 얼마입니까? 뭐 4%입니까? 4, 7에 28이니까 뭐한 4%밖에 안 되죠? 이제 카나다까지 해서 뭐한4.5% 이렇게 될 건데 세계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을 거기서 씁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가 만약에 미국 사람들만 좀 노력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를 반절로만 줄인다고 그러면은 세계 에너지 수요에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남을 것입니다. 또 서유럽과 러시아 같은 데도 이 평균의 2배를 쓴다. 미국은 뭐한 5배를 쓰고요. 4배, 5배를 쓰고 서유럽이나 러시아도 평균의 2배를 쓴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평균 2, 3배 쓰는 정도의 그런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반구에서 많이 쓰고 있고 남반구에서는 뭐 적게 쓰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죠. 이와 같이 에너지 사용의 패턴을 보면은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려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 형태를 보면은 화석연료라도 화석연료 종류에 따라서 석탄을 쓰느냐, 석유를 쓰느냐, 원자력을 쓰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과 소비하는 차원에서 그 에너지 사용하는 에너지 원별 그 비중을 보면은 우선 전체 필요한 양이 2012년에 기준으로 해서 공급한 양이 134억 톤 of oil equivalent. oil equivalent라는 건 석유로 환산해서. 왜냐면 석탄하고 석유하고 다르죠?
원자력하고 석탄하고 다르죠? 원자력은 뭐 조금만 있어도 석유 얼마나 많은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는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해서 다 기준으로 한 것이 석유로 환산한다면 134억 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2012년의 기준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으로 보면은 실제 이게 공급된 것은 이런 정도의 석탄이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석유가 3분의 1 정도, 나머지가 뭐 3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석유를 제일 많이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요즘 이제 신재생에너지, 아까 그런 태양광이랄지, 그 다음에 풍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이렇게 작은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원자력을 많이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쓰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미국도 그 다음 정도고,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원자력을 위험하다고 또 기술이 부족한 문제로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아직 원자력 그런 발전의 사고는 없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병은 하지만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은 나름대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쓰입니다. 그러나 쓰이는 비중은 작은 겁니다. 다음에 소비 형태를 보면은 석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력, 석유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전력으로 전환을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석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석탄은 나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서 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공급하는 형태와 소비하는 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비하는 것이고 이게 공급하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자원의 그런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 자원들의 그 유형을 보면은 아까 화석연료 얘기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해결료,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생물체,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동물체, 동물은 뭐 태워서 연료로 쓰지는 별로 않습니다만 식물은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건다 태워서 연료로 쓰죠? 그런 것을 갖다 바이오매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 태양광이랄지, 그 다음에 풍력이랄지 하는 것들, 이런 것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하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석탄. 석탄은 인류가 가장 오래 써온, 물론 제일 오래 쓴건 바이오매스를 처음 먼저 썼거든요. 나무 같은 걸 잘라 썼으니까요. 그러나 지하자원으로 화석연료를 쓸때 제일 먼저 캔 것들이 석탄입니다. 이건 아주 지하자원에 많이 있고요. 풍부하고, 그런데 좀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은 어떤 같은 양을 태워도 석유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런 나무 같은 것보다는 에너지가 오히려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료 자원 형태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차이가 있는데 에너지가 밀도가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그게 같은 값이라면 그럴 것이고 이제 그 값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단위 가격당 에너지의 양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이 될 겁니다. 이게 전체 에너지의 29%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수세기 동안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석탄을 사용해 왔죠.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뭡니까? 공장 같은 데 사용했고, 그다음에 증기기관, 공장에서도 증기기관을 사용했고,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데서, 이런 석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석탄 운반 차량이죠? 석탄 운반 차량인데, 석탄은 이런 상당히 인류가 오래 사용한, 인류가 뭐,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아니라, 지난 몇 세기 동안 그런 사용해온, 그런 화석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원유죠. 원유를 캐가지고 쓰는데, 석유는 석탄에 비해서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 재가 없죠? 재가 없어요. 그리고 운반하는 것도 이렇게 석탄 운반하는 것보다 좀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프로 운반하면 되니까요. 석탄은 파이프로 운반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기관차 같은 거 자동차에다 싣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석유는 좀 그런 운반이 좀 편합니다. 그런 반면에, 황 같은 게또 질소함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물론 석탄도 배출이 되니까 마찬가지지만은 황이나 질소 같은 그런 물질이 많아서 SO2, SO3, NO, NO2 같은 질소나 황, 산화물 그런 것들이 뭡니까? 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이고, 또 오염물질이고, 또 일부는 온실가스고, 그렇죠? 그러고 이런 석유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여기는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왔다고 그랬고, 이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다고 그랬죠?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석탄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지금 현 상태대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수세기간 사용할 만큼, 매장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는 이게 지금 수세기 동안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용한 것도 어쩌면 수세기 동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장량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사용을 그런 매장량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석유, 석탄의 사용 비율이 자꾸 줄어들이니까 현재 상태로 하자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는 앞으로 몇십 년 가면 다 고갈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세일 오일, 그 다음에 오일 샌드. 그 세일이라는 석유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모래 같은 거, 또 암석 같은 것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세일에서 상당히 많은 석유를 추출해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아주 이런 오일을 품고 있는 샌드, 모래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상당한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서 이런 걸 개발하면 다시 1세기 동안은 더쓸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여러분이 뭐 부엌에서 많이 쓰죠? 조리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건 사실은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밀도도 크죠? 에너지 밀 가스 레인지 같은 거 써보면 알죠? 에너지 밀도도 크고, 그 다음에 이건 재가 없습니다. 재가. 물론 석유도 어때요? 거의 재가 없죠? 거의 재가 없지만은 이것도 천연가스도 석탄과는 달리 재가 없고, 그 다음에 뭐에 비해서,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오염물질을 적게 내놓기 때문에 이걸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그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다 쓰면은 앞으로 몇십 년간은 쓸 것이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은 이런 화석연료, 이게 이제 천연가스가 타는 것이죠. 화석연료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또는 몇십 년간 사용해 왔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우선 많은 열량을 내는 그런 연료지만은 그중에서도 석탄보다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더 좋은 그런 연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핵연료. 핵연료는 가장 농축된 에너지다 그랬습니다. 핵연료는 핵이 분열해서 또는 핵이 융합해서 나오는 건데, 현재 인간이 쓰고 있는 것은 무기로는 핵이 융합하는 수소폭탄을 쓰지만은 수소폭탄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은 아직 못합니다. 핵융합 발전을 아직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 핵 융합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핵 폭발에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작은 규모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아직 핵 융합 발전을 못 하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런 핵 융합 발전을 하겠죠. 그럼 수소는 아주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 핵 융합 발전이 미래의 그런 에너지의 새로운 경지를 열지도 모릅니다. 자, 이 핵연료는 이산화황이나 질소나 황 같은 것이 없어서 이 산화물 배출이 없습니다. 오염물질로 배출하지 않죠. 그리고 아주 농축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양만 가지고도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 폐기물이 있죠.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인체에 또는 생물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건 원자력 발전소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사실 어려운 것은 이 방사선에서 나온 그 폐기물이 이것이 또 방사능을 방출하는데 이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지하에다 묻어둬야 되는데, 이런 걸 지하에다 묻어주는 것을 갖다가 뭐 방패장이라고 그러죠. 방사선 폐기 장소, 그런 동굴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을 했죠. 이 방패장을 선정을 못 해가지고요. 서로 방사성 그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 옮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옮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방패장을 설치하는 그런 시군에다가는 뭐 3,500억을 뭐 주겠다, 수천억을 주겠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걸 경주에서 유치해서 돈도 받고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무엇이냐, 이게 안전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방사선 핵 연료는 현재 각 세계 국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 수명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는 제일 흔한 게 목재죠. 우리가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재를 많이 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비에다가 또 솔가루를 긁어서, 솔가루도 바이오, 그럼 바이오 매스라는 건그 에너지 원, 그 뭉쳐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석탄이랄지, 아니 목재랄지, 그다음에 솔가루랄지, 또 숯, 또풀 같은 것을 갖다가 말려서 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벼를 갖다가 하면은 수확하고 볏짚 같은 것도 옛날에 많이 뗐습니다. 볏짚 같은 것도. 또 목재를 탄화시켜서 일부는 또 수소로 사용을 하죠. 수요사라고. 또 어떤 나라는 동물 배설물이 매우 중요한 바이오매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소, 변, 소똥이죠. 소똥을 다 모아가지고 몽고 같은 데는 이제 말똥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데는 그래서 사탕수수를 짜고 난 폐기물이랄지 또 옥수수 대랄지 이런 것들, 어떤 나라는 이제 쌀겨, 우리나라도 왕겨라고 있죠? 왕겨를 과거에 연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뭐 다른 물질을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바이오매스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분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은 소비 속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떼는 것은 금방 떼죠. 몇 시간이면 나무 한 그루를 다뗄수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지려면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서 이걸 나눠 가지고 30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30개로 나누어서 금년에는 여기에, 내년은 여기에, 그렇게 해서 쭉 거니 허지 않으면은 이 소비 속도하고 식물 생장 속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30개로 나누어서 30분의 일씩만 나무를 채취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마치 재생 가능한 형태가 되죠. 재생 가능한 형태가. 그 다음에 이 대체 에너지 자원, 대체한다는 것은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에너지 자원은 깨끗하고 재생이 가능하면, 요 같이 재생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다,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매스는 태우면 뭐가 되는, 탄소가스가 나오죠? 그러나 무엇은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조력이랄지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같은 게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 바람 가지고 풍력 발전하지만은 그것은 뭐에 비해서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도 에너지가 적게, 밀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대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 풍력 발전기는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죠? 하나 설치하는데 수억 원이 든다고 그랬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이 드는 돈에 비해서 또, 이게 평생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년 쓰면 또 고장나고, 수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비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고, 또 이게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랄지, 태양광은 좀 덜합니다만은, 풍력 발전이랄지, 조력 발전이랄지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 분포, 어디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랄지, 저 뭐 대관령 같은 데는 좀 바람이 많이 불죠? 많이 불지만은, 이런 평야지대에는 이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한정이 되어 있죠?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헐성이라는 것은 그 제주도에도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바람이 부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어떤 때는 적게 불고, 전반적으로 많이 분다는 얘기죠. 그걸 간헐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 불었다가, 적게 불었다가. 그리고 이런 바람이랄지, 그 다음에 태양이랄지 하는 것은 운반할 수가 없죠. 어디로? 운반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런 운반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풍력 발전, 아까 나왔던 그런 풍력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대체 내자원은 공급 차원에서는 13.5%, 소비 차원에서는 12%, 2012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증가돼서, 이제 몇 년 가면 3분의 1 정도, 어쩌면 더 가면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절반 정도, 이제 몇십 년 더 가면은 이게 대부분이 주 에너지 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장 및 운송된 에너지 농축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에너지 밀도를 얘기를 했죠. 에너지 밀도가 크면 좋죠. 왜 그러냐면 소량을 가지고 많은 열량을 내고 많은 에너지를 뽑았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의 부피를 분모로 오고 거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분자로 해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 양을 갖다가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아까 원유 같은 거, 석유 같은 건 에너지 밀도가 컸죠? 그런데 무엇은? 석탄은 그보다 에너지 밀도가 작았습니다. 또 바이오매스는 그보다 또 석탄보다도 작고요. 바람이나 태양이나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이 작고요. 에너지 밀도가 작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아주 작은 것을 그런 희박하다, 우리가 희박하다고 얘기하죠. 희박한 에너지원이라고 그러고, 에너지 밀도가 큰 것을 농축된 에너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희박한 것을 예를 들면은 자,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력 발전 같은 걸할 수가 있죠? 수력 발전. 또는 비를 이용해서 뭘줄 수가 있습니까? 수차 같은 걸 돌릴 수가 있죠? 수차 같은, 물레방아 같은 걸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멋도 오고, 정미도 오고, 그 다음에 물도 품고, 어떤 것은 전기도 발생하고, 뭐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물이라도, 이게 대기에 있는 수증기랄지, 빗방울이랄지 이런 것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에너지가 희박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모아서 댐을 만들면은 댐은 어떻습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댐에서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내보내서 발전에 쓸 수가 있고요. 화석연료 같은 것은 이제 그런 농축된 에너지죠. 에너지가 농축이 돼서 그 농축된 에너지는 사실은 원래 어디에서 왔는가요? 원래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에서 온 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을 자라게 해서 그 식물이나 동물이 묻혀가지고, 시체가 묻혀서, 오랫동안 탄화가 돼가지고, 석탄이나 석유가 됐다고,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 뭐, 이런 것을 배우셨죠? 학교에서. 지리 시간이랄지, 과학 시간이랄지, 생물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석연료는 상당히 에너지가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좋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갖다가 희박한 에너지원을 농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게 얼마나 농축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농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그런데 태양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바람 같은 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그랬죠? 에너지 밀도가 낮은데, 이 태양광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따뜻한 물을 만들거나 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대규모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에 조그맣게 해서 온수를 쓰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은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한 도시나 공장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넓은 면적에다가 그런 광전지판을 깔아야 됩니다. 대규모 시설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빗물. 빗물은 이제 하늘에서 오는 그런 비 같은 것들은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인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 희박한 에너지원들이 모여서 빗물에 비해서 어떤 호수를 이루었다. 자연적으로. 그건 인위적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호수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뭘 시킨 겁니까? 에너지가 농축된 것이죠. 그럼 그걸 호수를 활용해서 댐을 호수를 활용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 호수를 활용해서 어떤 물레방아를 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인공적으로 그런 물을 갖다가 가둘 수 있는 그 댐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온 것이죠. 아까 그런 호수 같은 것은 산에 있는 호수 같은 건 자연적으로 자연이 농축을 한 것이고, 댐을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들여서 돈과 에너지와 자원을 들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그걸 농축을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농축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댐을 만들자고 그러면은 이게 댐이 없으면 물은 전부 다 흘러가 버리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도 그 에너지원을 쓸 수가 없죠. 비 에너지, 물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위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많은 물을 모아두면은 이것은 에너지가 농축이 돼서 그것을 갖다 쓸 수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 수력 발전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만, 발전을 해가지고 그 희박한 에너지를 농축을 시킨 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화석 연료는 그 수백 년간 그 자연적인 농축이 태양 에너지를 갖다 농축을 시킨 것이 화석 연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이 아주 궁극적으로 농축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핵에너지입니다. 핵연료는 아주 작죠? 이렇게 뭐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가 가장 농축이 많이 된 에너지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원은 이제 한쪽에서 에너지원이 나오면은, 여기에 광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광산에서 석탄이나 또는 석유를 갖다가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반을 해야죠. 그 공장으로 갖고 오거나, 그 다음에 발전소로 가져가거나, 발전소에서는 또 전기를 생산하면 거기서 쓰는 게 아니죠. 다시 어떤 공장에 가거나, 도시로 가거나, 가정으로 가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운송하고, 또 운송 과정에서도 저장도 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운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농축이 안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운반이나 저장 같은 것이 어렵겠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저장 효율이 높은 것은 기계적 에너지하고 전기,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수철을 꾹 누르면은 그 용수철 내에 뭐가 기계적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놓으면은 파크니 그것이 다시 에너지가 발산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그러면은 유치 에너지가 커지겠죠. 유치 에너지가 그걸 놓으면은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이렇게 기계적 에너지랄지, 그다음에 전지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저장이 아주 잘 되는 거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저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료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핵연료는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그다음에 목재 이런 순서로 에너지
에너지의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뭐 오기가 좋겠습니까? 운송 오기가 좋겠죠? 왜냐하면 에너지의 밀도가 높으면 적은 양을 갖다가 운반해도 많은 에너지를 거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고농도 에너지원은 운송 자체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석탄을 갖다 운송하거나 석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죠.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유조선 같은 건데요. 유조선이 만약에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은 그 원유가 흘러나와가지고 원유가 흘러나와서 그 지역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료를 운송하죠. 그 탱크에다 자동차에 이제 10리터, 20리터, 뭐 50리터, 100리터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운반 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0리터 같은 게 이제 소량이죠. 소량 연료에 그런 운반이 가능하고 그 연료에 뭐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자동차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유조선은 이제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런 유조선이 한번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그 비용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뭐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그런 돈이 드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다시 정리해보면 화석연료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뭔 장점이 있느냐? 에너지 밀도가 크다고 그랬죠. 에너지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장기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오래 저장한다고 썩는 거 아니죠? 썩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송이 좀 운송이 용이하고요. 이게 이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거 이제 상대적인 그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떤 것은 뭐 그런 정도 같으면은 석탄을 갖다가 철도로 실어 놨는데 거기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안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조선이 만약에 그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세계 비행기가 전부 제트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계 뉴스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매우 안전한 교통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에서 사고 날그 확률이 배랄지 자동차랄지 심지어는 자전거랄지 하는 그런 데서 나고는 사고 확률보다 작습니다. 그래 100만 명이 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사고가 나는 사람의 그 숫자를 생각하면 비행기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행하는 그런 항공이 뭐보다 뭐 자동차나 배보다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왜?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실제 통계에는 안 맞지만은 몸으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과 수요 연결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원이 석탄이 있다, 석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필요한 것은 이제 화력발전소랄지, 또 가정에 있는 부엌이랄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공급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장소를 때 연결을 시켜줄 그런 필요가 있겠죠?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에너지는 그 에너지 자원에서 그 에너지를 뽑아낼 때에, 거기에 함유된 에너지를 전부 다 뽑아내지 못하고 일부는 손실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석탄을 태운다고 합시다. 또는 석유를 태운다고 그러면 그게 연료로 쓰는 거죠. 연료로 쓰면은 그걸 태워서 뭘로 놔요? 절기를 만들든지 따뜻한 물을 만들든지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난방에 쓰거나 전기를 하는데 실상은 열만큼의 그런 에너지를 석탄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태우면은 실제 쓸수 있는 열, 예를 들어서 발전에 증기 터빈을 돌리겠죠? 증기 터빈을 돌릴 때쓸수 있는 에너지원은 그 10개 중에서 3분의 1밖에, 3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걸 폐열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열.
그럼 주변으로 다 버려져 버립니다. 버려져서 쓸 수가 없게 되는, 우리한테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공해를 일으키겠죠. 그런 배열이 나오면은 이것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 자원이 가지고 있는 그 함량 중에서 실제 유용액에 쓰인 그 비율을 보면은 그런 연료에서 뭐 3분의 1만 쓰이고 다음에 3분의 2가 줄었달지 방출될지 하는 것이고, 이제 석유 같은 건 이보다 좀 더 효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요하는 그 연결이 이렇게 한 번에 50%가 된다고 그래도, 한번 에너지가 지금 화학에너지죠? 뭐에 있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에 있는 건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을 떼면 연료에너지죠? 열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로 하고, 그 열에너지를 뭘로 바꿉니까? 전기에너지로 바꿨죠? 그러면은 두 번 바꿨죠? 그럼 한 번 바꿀 때마다 효율이 50%라고 보면은 여기 10개 중에서 5개만 뭘로 되고, 열로 되고, 그 열 중에서 또 2개 반만 전기가 되니까 한 두세 차례만 이렇게 전환하면은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요는 그 사슬이 길고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에너지 변환이 포함이 될 때마다 이런 에너지 효율 문제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발전하는 거죠. 핵발전을 하건 뭐 발전을 해가지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은 화학에너지죠. 화학에너지를 연소를 시켜서 그래서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폐열입니다. 실제 유용하게 쓰이는 열보다도 이런 폐열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오면은 전기를 송전을 하죠. 송전 과정에서도 많이 손실이 됩니다. 손실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미터를 통해서 가정에 전류계가 있죠. 전산 전력계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미터가 있어 얼마나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포트에서 이게 또 뭘로 바뀝니까?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죠.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몇 번 바뀌어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기에너지로, 다시 열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 100만큼의 에너지원을 썼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 쓰는 것은 마지막에 수요자가 쓰는 것은 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뭘 덮여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그런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의 연결의 그 사슬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공급하는 연료의 전체 에너지 중에서 생성된, 이제 전기를 생성한다고 그러면 생성된 에너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만큼의 석탄이나 석유를 썼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10개 에너지 중에서 5개가 됐다고 그러면 그 효율이 0.5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효율을 조금만 높이면은 생산 단가도 높이고 에너지 오염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가 가스터빈을 사용하죠. 가스터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현재 30%에서 45%만 올린다. 45%를 올린다고 그러면 15%가 커지는 것이죠. 50%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15 차이가 나니까요. 30의 2분의 1인 15를 더해서 45가 되니까. 그럼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기 값에도 그렇고요. 설비에도 그랬고. 그러면 훨씬 이게 친기후적인. 왜냐하면 탄산가스를 적게 방출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반 사이클 가스 터빈보다 이런 복합 사이클 터빈이라는 것이 효율이 높아서 CO2의 감소량을, 배출량을 40%나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은 높이고, 효율은 높이고, 그 다음에 오염물인 탄산가스는 줄이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뭐알 먹고 꿩 먹는 식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좋은 형편이 됩니다. 높은 효율과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 그렇게 하면 이제 생산 전기당 약 5%에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요.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생산 설비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겠죠. 공급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에너지를 변환하고 분배하고 보내는 거죠. 에너지를 보고하는 과정에 그런 기술을 향상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향상과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소비자들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쇼핑이나 등교나 출근할 때, 문 앞에 5분만 가면 백화점인데 그것을 차를 가지고 간다거나, 또 10분만 가면 학교인데 그것을 또 자전거를 타고 가, 아니, 부모가 차를 태워다 준다거나, 출근하는데 20분이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전거를 타도 될수 있는 걸꼭 자가용을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그 생활을 될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는 걷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활용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에 무엇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우선 공급을 갖다 줄일 수가 있죠.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대신에 지하철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버스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쓰는 그 석유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절약이 돼 가지고 우리가 환경 오염을 적게 시킬 수 있고 환경 문제를 적게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 시설을 이용하면은 따라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공공교통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들 집에 자동차를 뭐한 대, 두 대, 세 대씩 갖고 있어서 어떤 집은 식구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데 그렇게 해서 자동차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데는 보니까 이런 공공시스템이 미국보다는 훨씬 잘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주 그런 면에서는 복받은 나라인데요. 이런 그런 버스랄지, 지하철이랄지, 철도랄지 하는 것이 공공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교통요금이 싸다는 겁니다. 택시요금도 싸고, 지하철요금도 싸고, 물론 그 지하철에 엄청난 적자가 나죠. 그다음에 버스도 적자가 나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태주지만은 세금 같은 건또 어디에서 걷어들입니까?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이 거치면은 이런 공공교통에 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화석연료를 적게 써도 되고,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도 적어서 우리가 좀더 쾌적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부의 그런 에너지 통계. 정부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한 그 통계를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요즘 뭐 인터넷이 있는 시대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얼마가 에너지가 쓰이는지, 그 쓰이는 분야별로 얼마인지 하는 걸다잘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를 통계 낼 때는 이렇게 냅니다. 가정용, 상업 및 공공용, 산업용, 운송용. 그렇게 해서 전기 같으면 가정용 전기요금, 그 다음에 공공용 학교 같은 시설, 그 다음에 가게, 그 다음에 산업용은 이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가정용보다는 좀 싸게 하겠죠. 그 다음에 운송용 전차 같은 걸, 요즘 철도가 다 전기로 움직이죠. 철도 같은 거, 지하철 같은 거, 운송용.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전기요금을 절약을 해준다면은 그런 공공요금이 좀 싸질 수 있죠.
버스 요금이랄지 지하철 요금이 싸져가지고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각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로요. 제일 먼저 가정용 가장 부분.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씁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옛날에는 난방만 했지 냉방은 안 했죠? 냉방은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살기가 좋아지니까 냉방에 쓰는 전기가 난방에 쓰는, 겨울에 난방에 쓰는 전기를 앞질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면 냉방기가 에어컨 같은 게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만들어야죠. 따뜻한 물이 있어야 뭣도 하고, 목욕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따뜻한 물로 온수로 난방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조리에 하려면은, 뭐 요즘은 LNG 같은 걸 많이 쓰죠. 가스를 많이 쓰고, 또는 전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명. 근데 많은 전기기구가 있죠? 뭐, TV도 있고, 전축도 있고, 요즘 이제 컴퓨터 없는 집이 없으니까 컴퓨터도 있고,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쓰는 그런 그런 수요입니다. 전기의 수요고. 그 다음에 상업이나 공공용도 비슷합니다. 가정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건 이제 가정보다 냉난방에 더 많은,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 집은 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좀 덥게, 겨울에는 좀 춥게 좀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무실 같은 것은, 학교 같은 것은 가정보다는 좀더 온도가 더 활동하기에 좋은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냉난방에, 특히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여름에 그런 사무실 들어가고 학교나 사무실 들어가면은 추워서 지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냉방으로 하고요. 겨울에는 더워서 다 옷을 벗고 있어야 할 정도로 온방을 합니다. 미국은 불과 3, 4% 인구가 세계 에너지의 25%, 4분의 1을 쓴다고 그랬죠? 그렇게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 입장에 보면 엄청난 낭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못 사는 나라들한테 그 에너지 자원을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버릇이 되어가지고 인간은 참 이게 별로 현명한 동물이 못 돼가지고 뭐가 한번 버릇이 되면은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렇죠.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30평으로 이사 가면은 다음에 20평으로 이사 오기 어렵습니다. 더 편하게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이제 50평짜리 가면은 또 다시 30평짜리로 하기도 어렵고요.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작은 차 타다가 중형차 타다가 또 대형차 타다가 그 거꾸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전도 하기도 뭐 귀찮고 하니까 작은 차를 살 것인가 이걸 많이 망설였는데 주변에서 품위가 없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자꾸 그래서 타지를 별로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차나 중대형차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죠. 전 국민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국민의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 환경 인성 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이 자연 인성이랄지 하는 데서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산업재해에서 많이 쓰죠? 산업재해에서. 그런데 산업재해에서 쓰는 것 중에서 서비스 산업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장 같은 것은 산업이긴 하지만은 극장 같은 거랄지 이런 서비스 산업들은 이런 산업 부분에서 상업 부분의 소요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세분해서 따로 제조 산업에서 떼어내서 통계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산업 부분에서는 이 상업적인 그런 것도 수요가 있고, 특히 이제 제철소 같은 데서는 엄청난 전기를 쓰죠. 왜? 고온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운송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에너지원이 쓰이는데, 특히 운송 부분에서는 뭘 제일 많이 씁니까? 석유를 제일 많이 쓰죠.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더보. 이제 철도 같은 것은 석유를 전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지구촌이 돼가지고 옛날에 이웃집이나 또는 어디 다른 도시에 가는 것처럼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승객 1인당 이동거리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증가가 되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랄지, 추락이랄지, 비행기랄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하죠.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Sustainability, sustainable 이라는 그 영어인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두 달만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살수 있는 그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라는 것은 현재의 그런 에너지의 그 시스템이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둔 현재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게 아니죠. 앞으로 몇십 년이 갈지, 또는 뭐 길게는 100년, 200년이 갈지 몰라도 그 뒤에는 에너지원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고 핵이나 화석 연료의 그런 기술을 좀더 발전을 시켜서 오염도 줄이고 건강에 위협이 없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 그걸 청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청정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떼 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그 열로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려서 기계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그런 전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3분의 1 반절밖에 안 쓰이고 나머지는 폐열로 전부 다 방출이 되는데, 그걸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갖다가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연소를 시킬 때 완전 연소를 시키고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연소를 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폐열, 아까 발전소에서 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폐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도 잘 개발해서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런 발전소인데, 이건 뭐 핵발전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 원유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발전소에서 이런 청정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써가지고 이런 효율을 높인다고 그러면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낮추고, 또 있는 에너지원도 오래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이 생기면 환경에 진입을 갖다가 또 생기는 오염물, 석탄을 태우면은 탄산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석유를 태우면은 황, SO2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저장하고 따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청정 연료 전환, 또 연료를 갖다가, 아까 천연가스 같으면 청정 연료라고 그랬죠? 그런 거 전환을 한달지, 그 다음에, 원자 핵발전소 같은 방사성이 적고 좀더 안전한 기술. 그러니까 바람직하기는 앞으로 핵융합 기술을 많이 발전해가지고 핵융합 기술을 안전한 핵융합 발전소를 많이 만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인류한테 에너지 차원에서는 밝은 미래, 즉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이 되지 않나. 지금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자, 탄소 격리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탄소 격리는 뭐냐면은 지금 대기 중에 탄소가 과거에 0.03% 정도 되던 탄소가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한 0.04%, 즉 0.01%가 증가가 돼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탄산가스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묶어 놓는다 그러면은. 묻어 놓는다고 그러면 좀 좋겠죠? 그걸 탄소 격리라고 그럽니다. 탄소 격리. 그럼 탄소 격리를 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습게도 식목, 나무를 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뭐라 해가지고 나무빨아 식물을 심으면은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물을 합쳐가지고 광에너지를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그럼 탄산가스가 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장에서 또는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그런 막대한 양의 탄산가스를 다 제거할 만큼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다행히 이미 있는 현재 있는 지금 새로 식목 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런 산림에서 있는 나무들이 많은 그런 탄산가스를 갖다 소비를 하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동남아의 그런 열대 우림. 올해는 우림이라는 것은 rainforest. 그 비가 많이 오고 아주 울창하게 쌓인 그런 숲인데,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런 동남아랄지, 그 다음에 아마존의 그런 밀림을 갖다, 아마존의 밀림을 다 개간을 해가지고 목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야자수, 팜오일을 얻기 위해서 야자를 심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탄소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소의 격리 능력을 줄이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숲은 사실은 나무, 한 사람이 자기가 배출하는 탄산가스를 갖다가 다 소비하려면은 나무 이제 몇 그루가 있어야 그 탄산가스를 더 공기 중에 증가시키지 않고 순환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은 연료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가구재랄지 건축재료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탄산가스를 줄인다는 그런 자원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탄산가스를 유정이죠. 유정. 이제 원유를 뽑아내면은 밑에 거기에 석유가 있던 곳에 공간이 생기겠죠. 또는 해수 대수층이라고 그래서 물이 지하수가 들어가면은 지하수들이 이런 대수층이라고 그래서 모래나 그런 안반을 갖다 뚫고 올라오다가 위에 딱딱한 안반이 있으면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그걸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에다가 탄산가스를 집어넣죠. 압력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은 탄산가스에 그런 높은 압력을 좀 뭐가 됩니까? 드라이아이스가 됩니다. 드라이아이스. 승화작용이라고 해서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건데 탄산가스를 압축을 시키면은 액체 탄산가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고체 탄산가스가 드라이아이스가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영구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술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거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안정할 것이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청정기술로 이런 걸 계속 앞으로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은 그런 에너지 자원이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제 지속가능한 건데 실제로는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 투자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훼손도 되고 수력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큰 댐을 만들어서 하자고 그러면 댐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댐을 만들면 주변의 환경을 많이 파괴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력발전은 기나마 하면 확실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지속가능성을 좀 보장할 수 있지만은 기타 자원들은 태양광이랄지 바람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파도랄지 하는 것들은 공급이 간헐적이고 애칭 불가능해서 이런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지속가능한 그런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은 바람대로,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지열은 지열대로,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대로 이것이 간헐성이 있고 지역의 차이가 있다면은 문제는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여름에는 파도가 많이 쳐서 조력을 쓸 수가 있고, 또 여름에는 태양광을 많이 쓸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모아 보면은 그래도 좀더 지속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이 뭐가 있는가, 에너지 자원이. 그 에너지 자원은 또 어떻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들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가,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의 그 에너지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핵융합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여기저기에다가 풍력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런 청정 에너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결국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 자기 조건에 위험이 닥치면은 그 위험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것. 지금 환경 오염이 되는 거랄지,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는 건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위험이고 도전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지구 환경 교육사랄지, 환경 인성 지도사랄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 우리 자손들한테 행복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하고 안전하고 값싸고 한 그런 에너지의 시스템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런 환경 인성 지도사, 그다음에 지구 환경 교육사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하자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은 국가에서 환경 그런 윤리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인간이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면 좋지만은 인간 현대 사회에서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랄지, 그럼 종교단체랄지, 정부랄지, 또는 국제기구 같은 유엔 같은 데서 이런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윤리나 법이나 규정을 제정해서 그것을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9장의 환경윤리 법및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장 에너지 사용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